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현찬아트의 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인사말을 해봤는데 좀 어색하네요. 네, 오늘은 간만에 칼퇴를 하고 집에 와서 어머니가 차려주신 집밥도 먹고 좀 쉬다가 잘 준비를 지금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지금 촉촉한 상태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뭐 한치 앞날을 뭐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뭐라도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카메라를 켜게 되는데, 사실 또 오늘 카메라를 켤 만한 뭐 일이 있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젠가 제발 건축하지 마세요, 아직도 건축을 할까 말까 고민이라면 이 영상을 꼭 보세요 라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희망을 뭔가 꺾는 듯한 느낌을 드렸고, 또 저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으셨던 분들이 또 반대로 부정적 에너지도 받으셨던 그 영상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영상에 대해서 댓글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못 봤던 댓글이 오늘 업무 시간에 중간에 쉬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장문의 댓글이었는데 저보다 연차가 더 높으신 선배님의 그 댓글이었어요. 근데 그 댓글이 저한테도 뭔가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게 하는 댓글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또 제가 2년 차가 썼던 그리고 말했던 뭐 그런 내용들과 달리 또 5년 차또 내공이 조금 더 쌓이신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공유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거 읽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지금부터 그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저 또한 선배로서 후배들 만나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매일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설계사무소를 가도 나 그만둘 거다 소리 안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주변에 설계사무실 생활이 만족스럽다는 사람도 극히 드물어요. 그치만 다들 계속합니다. 힘들어서 탈건하기도 하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건설이나 다른 돈이 되는 분야로 이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5년 차 실무자인데 이 시점쯤 되니까 드는 생각이, 일이 힘든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건축 설계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끔은 남들처럼 그냥 회사원으로 살고 싶고 단순 노동이나 하고 싶다는 심정이 많이 듭니다. 건축과 입학하던 순간, 군대 전역하고 복학한 순간, 설계의 현타가 왔던 순간, 재밌어서 다시 하겠다고 생각한 순간, 취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했던 순간, 첫 취직을 했던 순간, 첫 이직을 한 순간, 처음으로 설계한 건물이 완공된 순간, 계속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트님, 남들 설계하지 말라면서도 본인은 행복하다고 우프게 역설을 하시지만 딱저 마음이 맞습니다. 다만 결국엔 설계하고 싶은 사람은 하게 됩니다. 저는 하고 싶어 하시는 학생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축과 다닌다고 건축 대가가 될 생각만 하면서 건축에 임하시는 것보다 세상 경험을 많이 하셨으면 해요. 사업하는 친구들 많이 두세요. 여러 분야의 많은 사람들을 사귀세요. 학교에서 배우는 대가의 건축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너무 심취하시지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눈을 뜨시면 건축과 나와서 할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집니다. 디자인 아무리 잘해도 내가 재벌이 아닌 이상 내 디자인 적어도 10년간은 할수 없습니다. 다만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될수 있으면 근무 여건 좋은 사무실 찾아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트님, 경쟁자 제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재밌는 거다 하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약간은 통찰력이 있으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저보다 먼저 몇 년을 앞서서 건축 설계 일을 하시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또제 얘기를 통해서 공감해 주시고, 또더 보탬을 해 주셔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고, 저 또한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이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상 경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예술적인 건축, 모두가 아름다운 건축, 모두 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뭔가 대단한 건축을 모두가 할 순 없어요. 저 또한 지금 제가 어떤 건축을 앞으로 하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제가 몇 년 뒤에 건축을 하고 있을지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을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어떤 설계를 하고 있을지 아무도, 저조차도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그리고 다양한 건축의 분야들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돈만 보고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비도 비싸잖아요, 건축학과. 저는 다음 달부터 제 통장에서 월급을 받으면 공제가 원천 공제가 되어서 학자금이 빠져나가요. 13만 5천 원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음이 아파요. 근데 비싼 돈 주고 학비를 내고 다녔으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뭐 어쩌겠습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돈도 갚아야 되고 또 제 경력도 키워야 되고 또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고 저 먹고 살 여력은 돼야 되잖아요. 그 회사를 그만둘 순 당장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일단 열심히 다니면서 저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실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많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또 이렇게 의미 있게 정리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혹은 다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